윤보영 시인의 봄 그리고 너라는 시입니다. 따뜻한 시를 쓸 때는 글씨체도 같이 부드러운 글씨체를 선택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세로액을 기울기를 좀 안쪽으로 들어오게 써주시면 괜찮아요. 가슴 따뜻한 너를. 이 부분에서 쓸때 나란히 쓰는 것보다도 조금 내가 앞으로 봄자를 빼줄게요. 이 리을에서 가늘게 써주시는 게더 좋아요. 굵으면 좀 글씨가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가늘가늘하게 좀 써주시고요. 또 꽃자가 들어오죠. 꽃이 되었다 여기에서 꽃자를 이 공간 있죠. 빈 공간으로 글씨를 차고 들어갈게요. 꽃이 되었다. 가슴 따뜻한 너를 내가 봄이라 불렀더니 넌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. 참 좋은 시죠?